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연관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안 좋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 사람은 별로 없고 아, 그래요? 대부분 그냥 네. 어깨가 아프거나 아. 등이 아파요. 심장의 경우 오히려 심장이 아프면은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이 더 아프지 심장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픈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네.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장 질환의 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아까 제가 신경 노화를 얘기했는데 그럼 신경이 빨리 늙는 원인은 어디에 보통 비롯되는 건가요? 신경이 노화되는 거는 당연히 신경의 어떤 구성 물질인 원료들이 좀 부족했을 때 구성 물질인 어떤 인지질이나 네. 단백질 같은 것이 부족했을 때 네.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노화가 빨리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몸의 구조가 틀어졌을 때 또 신경의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했을 때 산소 부족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의 어떤 적혈구가 부족한다든지 영양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숨을 쉬는 어떤 폐활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산소,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 차이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근력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신경이 이제 노화되는 속도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가슴 통증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위치다 보니까 약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관성 깊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연관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안 좋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 사람은 별로 없고 아, 그래요? 대부분 그냥 네. 어깨가 아프거나 아. 등이 아파요. 심장의 경우 오히려 심장이 아프면은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이 더 아프지 심장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픈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장 질환의 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을 많이 구부려서 생활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목이 여기 단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짧아지고. 네. 그런데 이제 목에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려온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기 아프신 분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의 문제가 아니면 이 자세 때문에 목이 구부러져서 이제 목을 치료하면은 이제 여기가 편해지고. 네. 네. 목이 이제 짧아지면은 가슴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숨도 오지만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목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장증의 문제가 아니면은 예, 목 쪽의 구조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엉덩이 통증. 이 평상시에 만약 엉덩이가 좀 아프다 이러면은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앉는 게 좀 잘못됐나? 혹은 내가 뭐 의자가 너무 쿠션이 딱딱하거나 뭐 이런가? 이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는 네. 현대인들이 엉덩이 아픈 거는 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 근육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은 그 엉덩이 근육 단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스쿼트. 엉덩이가 이렇게 탁 받쳐주면은 네. 허리도 부담이 덜어지고요. 네. 다리도 네.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네. 사실 엉덩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앉아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엉덩이가 다 약해요. 그래서 엉덩이가 쉽게 아프고 여기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네. 스쿼트 같은 엉덩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 통증도 들고 허리도 튼튼해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의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의자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지셔서 그래요. 아... 옛날에 우리 네. 사람들이 원시 시대 때는 계속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몸에 항상 근육이 많은데 뭐 물론 이제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시는 분들 많지만 특별히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네. 엉덩이 근육은 대부분 다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상포진 환자들이 이제 급증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두 있잖아요. 네. 어린애들이 걸린 수두. 그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떤 우리 몸의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실제로 걸린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 대부분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걸린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 제가 뭐 최근까지도 거의 환자의 50% 이상이 대상포진 환자일 만큼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면역력이 있어서 네. 좀 회복이 빠르거든요. 네. 근데 막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피부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한
항 바이러스 때 처방받고 진통제도 처방받아서 네. 먹는 것도 기본이긴 한데 통증 심할 경우는 그 초기에 신경치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네. 대상포진 걸리고 뭐 6개월 지나고 어떤 분들 막 3년, 7년 지나서 오신 분도 있어요. 네. 아버님 막 70, 80 네. 되신데 7년 전에 아파 걸렸는데 아직까지 아프다. 오늘도 제가 그 환자분 보고 왔는데 네, 네. 특히 이제 안면 쪽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눈이나 이 입이나 이런 쪽으로 오신 분들은 네. 막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무시고 7년 전에 됐는데 왜 계속 아프냐 막 이러면서 오세요. 네.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혈액 감각이 너무 이상해서 유명한 대학병원 다 다녔는데 그리고 주사도 너무 맞았는데 네. 안 나가지고 24시간 내내 혀가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대상포진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은 네. 보통 전조 증상이 있어요. 코가 나오기 전에 막 네. 이런 콕콕 쑤시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수포 나오기 전에 빨리 신경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는 최근에 대상포진 백신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네. 예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그 예방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두 번 맞으시면 10년 동안 97% 예방되는 좋은 백신이 나왔어요. 네.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백신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걸리셨던 분들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대상포진을 걸렸는데 네. 입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7년을 버티신 분은 뭐 그렇게 뭐 통증이 좀 크기가 편차가 큰 건가요? 입원하실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 안 되니까 하신 건데 대부분 또 그 연세에 있는 아버님들은 네. 참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 많아요. 괜찮겠지 참고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통증이 이제 7년 정도 되다 보면은 심하게 올 때도 있지만 좀 괜찮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병원 다니기도 그렇고 네, 그렇죠. 또 이제 노인분들이 또 병원비라는 또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돈이 많아도 노인분들 돈을 잘 안 쓰세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막 7군데 8군데 다녔는데 아파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럼 그 대상포진은 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진 않는 건가요? 젊은 분들은 네. 증상도 굉장히 미미하고 자연적으로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60대 정도 넘어가시면 네. 자연적으로 좋아지긴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네. 그 대상포진 통증이 그 아이를 낳는 통증이 보통 뭐 15점이라고 하면 네. 대상포진 통증은 뭐 20몇 점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뭐 캐나다 맥길 연구 그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현대 의학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고 네. 통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점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일단은 네 마치 통증과 네. 오셔가지고 일반적인 신경치료 같이 하면서 항바이러스제 좀 먼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 과가 가장 전문성 있는 건가요?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대상포진은 네. 뭐 약을 처방하는 거는 사실 뭐 내과나 피부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신경치료를 하는 과는 마취통증의학과나 뭐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좀 하시고 네. 네. 이 정도 이제 몇 개 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치료를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치료법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은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네. 치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운동을 생활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통증은 네.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면 통증은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책에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증 마음의 메신저의 저자 이은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